안녕하세요.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청담점 논학경 원장 판교점 이정엽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검버섯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검버섯이라는 건 의학용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검버섯이라고 하는 게 어떤 하나의 피부 질환인가요? 아닙니다. 흔히들 검버섯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의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경우를 검버섯이라고들 부르시고 계세요. 한 가지는 지루각각증이라고 그래서 약간 사막이 비슷하게 껌껌하면서 표면이 오돌도돌하게 튀어올라오는 거. 또 한 가지는 흑자증이라고 그래서 편편하고 넓게 경계가 뚜렷한 색소가 생기는 거. 모양을 봤을 때 튀어나와 있느냐 편편하냐, 편편하고 넓으냐 오돌도돌 사마귀처럼 튀어올라와 있느냐. 만져보면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른 레이저를 쓰나요 그러면? 네, 두 가지가 좀 다른 레이저를 치료를 하는데요. 지루각각증은 튀어올라와 있는 걸 깎아내야 됩니다. 대개는 탄산가스 레이저나 어병 레이저나 깎아내고 지지는 그런 레이저를 쓰게 되고요. 그래서 딱지도 지루각각증은 레이저를 치료한 이후에 점 뺀 거 비슷하게 파여있는 그런 상처가 생기게 되죠. 흑자증의 경우에는 이렇게 깎아내는 레이저가 아니고 멜라닌 색소에만 에너지를 흡수시키는 어떤 파장의 빛을 쏘는 그런 레이저를 쏘게 되는데 편편하고 넓은 딱지가 일주일 생기게 됐다가 일주일 지나면 그게 이제 벗겨져서 떨어지는 식으로 치료를 하죠. 디나 주근깨 치료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 같은데요? 네, 비슷하죠. 여기에 흑자가 있으시네요 라고 얘기를 하면 저거 2년 전에 레이저 해각선 없앴는데 다시 생긴 거다라는 네. 말씀을 되게 많이 하세요. 네. 왜 그렇게 재발을 잘하나요, 흑자증은? 기본적으로 이 검버섯이라는 것 자체가 피부 노화 과정 중에 생기는 그런 병변들이잖아요. 피부의 상태가 이런 것을 잘 만들어내는 상태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시더라도 또 이런 것들이 그 자리에서 생기시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자리에서도 새로 생기시는 경우도 있죠. 튀어나온 검버섯은 치료를 잘 하면은 재발을 잘 안 하는 걸 보면 일단은 그래도 태워서 깎아내니까 그건 좀 깊게 이렇게 깎아내니까 조금 더 재발... 강하게 치료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재발을 덜 하는 거다. 하지만 편편한 검버섯을 깎아내면은 너무 불편함이 크기 때문에 색소만 없애는 걸로 하지만 재발은 할 수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노화하고 관련이 되어서 생기는 것이라면 좀 평소에 예방을 하면 덜 생길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아무래도 노화된 피부에서 생기시는 거니까요. 꼭 노화 때문이 아니라 유전적인 영향도 없지는 않아요. 본인의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검버섯이 굉장히 많다. 어차피 생길 거니까 자외선 차단 따위는 안 해도 되는 거. 그러면 안 되죠. 어차피 생길 건데. 100개 생길 거 50개로 생기면 되지 않을까요? 좀 예방적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덜 생기게 할 수도 네, 있는 건가요? 네. 아, 그럼 예방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가끔 보면은 피부가 좋으신 분들이 젊으셨을 때 선크림 바르는 거를 열심히 안 바르신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들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는 갑자기 이런 피부 노화 병변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부가 좋으실 때도 열심히 선크림 바르시고 피부 노화를 예방하셔야 됩니다. 효도 시술로 검버섯 네. 치료 겨울에 이렇게 많이들 해주세요, 자제분들께서. 네, 그렇죠. 겨울에 주로 많이 하는 이유가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딱지가 일주일 생기게 됩니다. 흑자든 지루각각증이든 일주일 딱지가 생기는 동안에는 세안하시기가 좀 불편한 기간이 있어요. 땀 많이 나고 뭐 야외 활동이 많으실 때는 아무래도 조금 불편하시죠. 그래서 겨울에들 많이 하시긴 하고요. 또 이게 딱지가 떨어진 이후에 그 자리에 햇빛을 보시게 되면은 또 색소 침착이 좀 올라오게 됩니다. 아무래도 햇빛이 좀 약할 때 치료하시는 경우가 많죠. 겨울철이 그래도 자외선 기본 자외선량이 좀 적고 그렇죠. 땀이나 이런 거에서 자극을 받기가 좀 덜하고 하기 때문에 좀 유리한 면이 있다. 하지만 뭐 여름이라고 못할 거는 아니고. 그건 없죠. 뭐 실내 또 계시는 분들도 있고.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청담점 논학경 원장 판교점 이정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